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24일, 5월 넷째 주 예배입니다.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세수도 했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경책도 준비됐죠? 그런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퀴즈 쇼 바이블 챈 2. 오늘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좀 더 쉽게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몇 장 몇 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점점점점점점점점 다 외웠다! 소사다요.
간직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순종하며 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 간직하며 살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동생들,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마음과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죄에서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순간순간 도와주세요. 하나님, 맑은 하늘과 푸르른 나무들,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픔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공성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큰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받는 중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바나나가 다섯 개 있고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김치맨과 보스가 각각 두 개씩 먹고 남은 하나를 더 먹고 싶어 해요. 서로 자신이 먹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친구나 가족들과 달라서 막 싸우고 다투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바로 이기심이라고 해요.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과 롯도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란에서 내려와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살던 가나안의 베델 근처는 많은 소떼와 양떼를 기르면서 살기에는 좁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브라함의 양과 소를 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어요. 이건 우리 양과 소에게 먹일 건초들이야. 무슨 소리?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어요. 롯, 너와 나,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 네 앞에 땅이 많으니 싸우지 말고 떨어져서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롯은 고민했어요. 우리는 꼭 붙어 살아야 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세요. 삼촌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할게요. 롯은 삼촌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먼저 땅을 선택할게요. 헐!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어려운 길을 같이 왔던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결정한대요. 롯은 동쪽 요단 들판을 바라봤어요. 그곳은 물이 넉넉하게 있어서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처럼 풍요로워 보였어요. 롯은 요단의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 소돔 가까이에 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니까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보했죠. 아브라함이 이기심이 없어서 먼저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기 이전에 상황을 살펴보면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풍요로운 이집트에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내 사례가 매우 아름다워서 아브람과 부부라고 했을 때 아브람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갈 것 같았어요. 아브람은 두려워서 사례를 누이라고만 말하고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가나안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갔다고? 말도 안 돼. 자기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했다면서. 아, 진짜 어쩌려고 그랬대?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사례를 보고 반했어요. 그리고 사례를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 암나귀와 순나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런 실수를 감싸주시기 위하여서 일하셨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사례는 아브람에게 돌아와 그의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 후에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은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도전한 상황이에요. 그에게는 실수였던 거죠. 그가 그렇게 실수했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바로 나, 내가 가진 것들도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이집트에서의 상황을 겪고 나보니 내가 가진 생명, 가족, 재산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랬기에 롯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이 요단 땅보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생명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곳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두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가나안으로 올 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나요?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몸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나나 다섯 개를 두 명이서 서로 먹겠다고 다툴 때 옆방에 바나나가 가득 차 있고 그 바나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옆방에 가득한 바나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가득 준비해 두고 계세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인 거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기도눈, 기도무릎, 기도마음.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받아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그런 이번 주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맞으신 주님.
것처럼 믿는 나와 친구들 백성들로 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모든 것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지분을 협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코로나 위해서 만날 수 없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바라며 아버지 나아가는 더 깊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더 깊은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감사하사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합쳐서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의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에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만물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하게 풍성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행동에서 말에서 태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며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